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은 녹두죽을 맛있게 써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일반 맵쌀이에요. 맵쌀을 어젯밤에 녹두랑 똑같이 불려가지고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이렇게 앉혀놨고요. 이제 녹두가 중요한데 녹두는 이제 요새 시장에 가보면은 통 녹두보다는 이렇게 반 타겠다고 그런 녹두가 있어요.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 녹두보다는 더 손쉽게 녹두죽을 쓰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녹두를 이것도 똑같이 밤새서 불렸어요. 그래야지 좀 쉬워요. 몇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인데 이거 녹두죽을 써볼게요. 녹두는 이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영양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달래 새끼인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지금 요새 달래가 굉장히 이렇게 억세고 그래서 꽃이 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새끼를 케어하는지, 이 눈에도 잘, 우리도 잘 모르는데, 글쎄. 풀 같은 달래를 캐오셔갖고, 이거를 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잘라갖고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복덩이 그 영상에 들어가 보면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쌀은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 흰죽 쓴 것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세요. 이제 녹두를 이제 지금 한몇번 씻었긴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 타갠 것들은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여기서도 껍질이 벗겨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벗겨도 좋아요. 저는 이제 다 벗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쑥 딸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떠 껍질이 떠요. 떠가지고 이렇게 버려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몇번 했어요, 제가. 버리면 이렇게 싹 올라와요. 물을 3배 부어서 뚜껑을 덮는데 가끔가다 이게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지켜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으깨질 정도로 은근하게 끓였거든요. 녹두가 이렇게 뭉근하게 30분 끓였더니 이렇게 뭉근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껍질째 이거를 거르지 않고 할 거고요. 30분 끓은 상태에서 마늘 슬라이스하고 엄마가 요거 밭에서 뜯어온 요 달래 새끼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이렇게 새끼들을 가져와서 꼭 물하고 그러셔가지고 맛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력을 좀 찾아드리려고 지금 참기름 2스푼을 넣고요. 좀 번거로워도 이걸 볶아주세요. 볶아주면 죽이 빨리 써지고 더 맛있어요.
그렇다고 참기름 냄새가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생죽 쓸 때도 참기름으로 볶아서 해도 전혀 참기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죽을 쓸 때는 이렇게 큰 냄비에 쓰셔야지 넘치지도 않고 좋습니다. 걸러지 말고 그대로 1리터를 더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됐는데요. 이렇게 저었다 보면 튀길 수 있으니까 이때 조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껍질을 까지 않고 체에 걸러지 않아도 이렇게 뭉근하게 하면은 오히려 감칠맛도 있고 입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 요거는 장아찌인데요. 제가 요거 3일 전에 담근 건데 바로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더보기란에다가 흰죽 쓰는 방법하고 가지, 장아찌 만드는 거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강추하고 싶은 녹두죽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간하셔도 되고 간장으로 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은 기호에 맞게 해서 드세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맛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